지난주에 목소리를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갖고 목이 많이 쉬었는데 양해하시고 목소리 듣지 말고 목소리에서 나오는 뜻만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 정말 자수성가해서 열심과 지성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가정을 일으키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동생들을 다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참 모범적으로 사는 남들이 보면 참으로 착하고 모범적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활의 기반도 잡았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네. 목사님, 제가요, 얼마 전에 쓰러졌었습니다. 왜 쓰러졌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로한 줄 알고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지 뭡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간경화증과 그리고 유방암이 겹쳐서 왔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 먼저 여태까지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제부터 이게 또 무슨 고난이 시작됐는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타까고 답답함을 참으로 내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할까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더 좋게 하시니까 반드시 이겨낼 걸 믿으라 그랬더니 아, 제가 물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복합니다. 모든 조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또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음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가정은 거의가 다 핵가족 아닙니까? 부부끼리만 살기 때문에 부부만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물론 자식의 문제가 있지만 근데 아직 우리나라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가족들 간에 얽혀있는 것들이 많고 또 짐을 져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들고 상처투성이로 사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한국의 가정에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막 급하게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12살 난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속히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 딸을 살려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급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죽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연을 들으시고 아 급히 그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엔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긴급 상황에 부딪힐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사람 야이로 딸도 고치시고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주인공인 혈류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구원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좀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할지 몰라도 주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지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듯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어떤 사람, 내 어떤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나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절망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나오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이제 고쳐주시려고 그 집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도중에 어떤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아니, 그 여인을 만났다기보다 갑자기 그 여자가 끼어들은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애들 갑자기 어떤 여자가 끼어들어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12일 동안 병에 시달린 이 여인은 용하던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말이 12년이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2년 동안 고치려고 했던 그 12년의 세월은 건강한 사람은 상상도 없을 정도의 긴 세월입니다. 2, 3년만 고생해도 사람이 막 지치죠. 5, 6년만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해도 굉장히 정신적인 것까지 우울증이 들어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래 오랜 세월 동안 혈루증이 걸려서 앓고, 그러다 보니 있는 재산까지 다 날리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시한부 인생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께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각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언제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고 마음속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지를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혈루증에 걸렸는데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 혈루증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하혈이라는 병인데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완전히 부정한 데 속해 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유출돼서 나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혈루증 앓은 여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우, 이 여자가 그 대열에 껴서 악착같이 예수님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께 내가 병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여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 자기를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물론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네 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달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도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가족들이 아플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대부분의 우리가 응답받는 데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자기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자기는 완전히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존재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에게나 베푸신 하나님의 기회의 혜택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손을 댔습니다. 밀치가 없지가 않은데 얼마나 힘을 쓰고 갔으면 예수님 몸에 손을 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뚫고 그 여인에게 나갔고, 그 여자가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의 그 근원이 마르고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데 불이 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눈이 밝아졌을 것 같아요. 혈루근원이 마르고 자기가 병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체험이 분명히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우선 내가 나았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누군가 자기
자신의 옷자락을 맞는 걸 아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얼치고 미치고 예수님 따라오는데 누가 몸에 손을 댔다고 그럽니까? 아니 사람들이 깨웠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걸 모르십니까? 몸에 손을 대기 누가 돼요? 제3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분명히 나갔다 누군가가 낫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서 하시죠. 그 말을 하는데 이 여자가 벌벌벌 떨면서 막 굉장히 두려워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막 자기 사실을 막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서 그 여자를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을 찌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삶의 행복과 축복으로 종지부를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정말 몇 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을까요? 1분일 수도 있고요 2분일 수도 있고요. 정말 순간적이죠. 순간적으로 몸에 댈 때 능력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혈루근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여러분 그렇게 빠릅니다. 1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응답은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번개와 같이 응답은 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받기까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려고 몇 년 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겠어요. 예수님 말을 들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디 가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단지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에 손만 대면 난 날 수 있을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이 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며 그리고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응답받은 첫 번째 과정 속에 첫 번째 과정은 뭘까요? 이 여인은 자기의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호염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 여인은 나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것을 그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처한 현실을 직감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내가 어떤 현실 속에 내가 지금 있는가 이것을 직감하려고 절실하게 깨달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열두혈 혈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은 고통이 날로 심해졌죠. 그리고 재물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놓고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살아날 것인가, 내가 지금 병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아 나는 시한부 인생이야,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자기 삶과 이제부터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문제를 뻥튀기해서 크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믿음에 맞는 그 문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인생 다 사는 것 같이 막 그런 부정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현실의 능력을 가지고 더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눌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문제는 크지만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저렇게까지 눌려있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눌려 있어요. 아무 기도도 못해요. 믿지 않는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발휘를 못하는데 무슨 광채가 나서 무슨 것이 해결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 저 집은 정말 심각하다. 누가 봐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더 문제인 것입니다. 뭐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납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 앞에서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분도 문제지만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적인 것, 내가 지금 내 영이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지금 영혼의 구원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거 생각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70% 80%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현실에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뭐 알아서 되겠지, 흐르는 물살에 따라서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현실을, 처한 현실을 바로 알고 자기 스스로 대화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맨날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축복받은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깨닫고 삶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뭐 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겠죠. 뭐 누구한테는 다 그렇게 합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대화를 하고 자기 처지를 알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고 매일 평안하게 사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져 갔고요. 제가 그분에 개척할 때부터 내가 개입이 됐던 사람인데 점점 교인이 떨어져서 18명, 자기 자녀들 포함해서 18명 뭐 이렇게 모인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책만 그렇게 매일 산더미 같이 놓고 책만 많이 보신다고 교회가 되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하시는데 굳이 제가 뭐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겠어요? 흥하는 것도 주님 뜻이요, 망하는 것도 주님 뜻이요, 저는 주님 주시는 대로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될떡 말떡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기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기도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요 뭐 책만 읽고 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내가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포장하고 내 문제가 이렇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랑하게 밝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대로 살다 죽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내가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달라질 것인가.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자는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강제로 유산을 빼앗듯이 빼갖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창기들과 여러 해를 지나다니니까 갖고 간 물질이 다 없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돼지치기를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람이 먹지 않고 돼지만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을 먹고 좀 허기를 채우고 살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탕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지? 우리 집에는 얼마나 일꾼들이 많은가? 우리 아버지는 일꾼이 많고 품꾼이 많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줘서 다 그들이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왜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죽어야 될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주인님 나 일꾼들 하나 써주십시오. 내가 일할 테니까 밤이나 먹여주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 발걸음을 돌릴 것부터 자기의 모든 위치를 자기의 모든 신분을 축복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에게서 여러분 삶의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옥도 선택이요 천국도 선택이요 뭐 우리 종교도 선택이요 다 모든 것이 선택이죠. 내가 이 시간에 교회 갈 것인가 내가 이 시간에 놀 것인가 내가 이 시간에 뭘 할 것인가 그것도 자기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는 세리는 돈도 많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동족들을 착취해서 아는 부정축제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외로워지면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도 만나주고 창기들하고도 불쌍히 여기고 한다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람들은 다 외면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날 모른 척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남보다 특별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키 작아서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머리만 좀 보든가 아니면 사람들 봐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산인해로 모여든다고 예수님 멀리서 바라보는 만약에 이 혈류증 아는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됐다면 아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이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문제 앞에서 이런 믿음 가지면 너의 문제가 해결이 난다. 예수님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계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내가 이렇게 군인으로서 이탈리아에 대해 군인으로서만 살다가 갈 것인가? 유대교를 자기가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게 되고 나도 한번 하나님 의지해보자.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질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신 바 된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약도까지 가르쳐주고 베드로에게 또 응답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고 고넬료 가정에 구원함을 얻고 기독교인이 되고 성령을 받게 됐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고 한 겁니다. 우리 삶의 우리 문제들 문제가 크고 작건 간에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거짓없이 자기 병든 부분과 상처투성이 자기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때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병들고 찢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이제부터 어떻게 살래? 너 이제부터 이 삶을 어떻게 할래? 너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래? 너의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래? 너의 모든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할래? 스스로 자기 자신에 한번 물어보시고 또 다른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되긴 뭐가 되니 그냥 대충 그러고 살다 끝내는 거죠. 포기해 포기해 라는 한 또 다른 자신이 있고요. 또 다른 자신은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확실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 두 사람이 싸울 때 성령 편에 선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지만 말고 예수님께 찾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끌어안고 있으면 병만 납니다.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주님은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께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백부장인 자기 하인이 아파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백부장입니다. 이명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뭐라고 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말씀 하나 없어서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시기를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님 같은 분이 고생을 하시면서 저희까지 한참 오시겠습니까?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 하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고 깜짝 놀라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시간이 중순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볼 때는 절망과 좌절과 고독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도 내 현실이 지금 어떻게 이런 걸 고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만납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아마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점점 가까이 오신다는 말도 이렇게 듣기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가서 옷가에만 내려도 내가 손을 대야지, 손을 대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질 때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 옆에 와서 계셔서 말을 걸으셔도 예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도 우리는 못 믿습니다. 잠깐 돌아서서 보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거든요. 5분 후에 10분 후에 금방 될 줄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뵙지도 못한 예수님 어디서 뵐지도 모르는 예수님 이렇게 사모하면서 찾아 나가고 결국 예수님은 그 사람은 응답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기도도 받지요. 우리 금요철 할 때 이제 신유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낫습니다, 낫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낫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병이 낫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분명히 낫거든요. 병 낫습니다. 집에 가서 아침에 만져보면 안 아파. 또 아파요 무릎이. 그러면 전화 옵니다. 늑다리 해도 뜨기 전에 목사님 아직도 아픕니다. 아직도 아픈데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더 기도하시죠. 또 오후가 됐어요. 또 전화 와요. 더 아픈데요. 그런 분은 못 나요. 그럼 오늘 낫다 내일 아프고 내일 아프다 모레 낫고 그럴 겁니다. 평생에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래 버려요. 그리고 어쩌다 아플 수도 있죠. 또 한참 낫다가도 그러고 다시 또 좀 재발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낫더니 또 아프네요. 아,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안 아픈 것도 은혜지요. 병원 안 간 것도 은혜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응답을 받으면 물질적인 것도 응답받으면 한 달 살 돈 주시면 감사해야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다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서 또 어려워지면 아, 또 어려워졌어요. 그럼 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죠.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220을 올리세요. 110을.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 예수님 옷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 막대기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손으로 잡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이 무슨 특별한 면인가요? 특별한 무슨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특제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능력이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장, 능력의 장이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치료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앉아있는데도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뻐하시고 나는 미워하시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 따라 여러분을 구원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믿음 따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못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은 일대일 관계, 일대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만 일대일 관계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원천에 여러분 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내놓으십시오.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인력으로 그거 끌어안고 아닌 척하고 살아야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기가 나올 때 앙 하고 울고 나오죠. 고고의 울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분은 주님 앞에 어느 때를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큰 소리 울면서 여러분 통곡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너무 이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세요. 주님은 큰 소리 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 가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인은 완전히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혈통 아르니아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지요. 혈루근원이 말랐는데요. 우리의 믿음 따라 혈루근원이 마르고 자기 몸에 놀란 것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세상적인 죄악 때문에 상처받고 병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큰 체험을 합니다. 모험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모험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평안을 찾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삶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고전에 나왔던 바로 야이로. 회당장이 하살했던 야이로입니다. 사실은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혈루증 아는 여인이 예수님께 갖게 가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야이로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얼마나 일처가 급합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청했는데 왠여가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낫네, 어만, 뭐 손을 대고 누가 몸에 손을 대었느냐, 뭐 제자들이 뭐 손을 대긴 누가 됩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뭐 누가 손을 댔다 그러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저 여자는 왜 재수 없이 끌어 끼어들어가지고 일초가 급한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저렇게 저 여자는 예수님하고 말 시간을 지연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시간을 그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 시간 이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 걸린 여인이 얼마나 한이 맺히도록 죽이고 싶고 믿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저 여자가 안 그랬으면 예수님 빨리 오셨을 때 다른 사람의 치유와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 실패를 몰고 왔을 때 우리들의 실망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투명하고 좋은데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히고 상처를 받았다면 원망과 분노를 여러분 삭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고쳐주시려고 오는데 저 여자가 끼어들어서 내 딸이 죽고 말았다.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좀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건데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삭혔을 거고 평생에 그게 한이 되고 마음속에 쓴 뿌리가 돼서 평생을 그 사람을 저주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6절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어이없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더 태평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뭐 이래 내 딸이 죽었다는데도 뭐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 집에 가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목적을 두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끝까지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혈병한 이 여인도 고쳐주시고 회당장의 딸도 죽음을 털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딸의 아버지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 정도의 간증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지체되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성급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누구에게나 앞서기도 하시고 뒤서기도 하시고 꼬부라진가를 가게도 하시고 직선길을 가게도 하시고 그야말로 정말 삿가닥쳐도 하게 하시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게 하시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따라 나는 왜 이렇게 굴곡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왜 남보다 이렇게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다 삶에 주신 거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다르고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결국은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혈뇌증 앓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몸에 피가 있는 것 같은데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이렇게 허비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사탄의 조정에 따라 끌려다니게 자기 뜻과 반대로 살고 생명을 붙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어도 그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적 피, 영적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로 돌았다 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증 환자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거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나가고 주님을 만나려는 특별한 마음의 간절한 것 사모함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모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 해 걸리죠. 응답받을 때는 1분 만에 응답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될 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울고 난리를 쳤나? 그냥 그때 밥을 먹을 걸 괜히 금식했네.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쉽게 응답이 되는 하나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능력은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특별한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도 아시고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모든 고민하는 것, 범민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우리의 모든 내세 문제까지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친히 동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껍데기 신앙, 건성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다른 데서 문제 해결점을 찾지 말고 살아계시고 홀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루속히 와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급선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미리 믿고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믿나이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